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날 개최되는 양산시 의례 검정길, 이른바 재검표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참관인들이나 또 이런 원고측의 변호사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산시의 을은 나경원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맞붙었기 때문에 아마 김두관 후보의 앞날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디어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입니다. 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오늘 한번 진행해 보죠. 네, 제목은 이제 양산시을 재검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두관 정말 초조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이제 하기 전에 또 오랜만에 이제 미디어인이 오셨으니까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하는 것이 이제 정규적인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비정규식으로 이제 집회를 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간단하게 좀 소식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회 신고할 때는 그래도 9명 집회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고, 저희가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달간 이제 집회를 시작했는데, 집회 시작한 지 열흘도 채안 돼서, 코로나 방역 4단계를 이렇게, 결정하고, 집회를 아예 서울 시내 전역에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한 거죠.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집회 금지 통고를 한번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방역, 2주를 거치고 또한번 더, 2주가 연장이 되면서 집회 금지 통고가 또한번더 받았습니다. 방역 4단계 2주 연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집회는 금지한다. 이런 통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회 금지, 이 관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집행 정지, 행정소송을 해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서는 전대미문의 감염 사태, 전염병 대유행 이것을 이유로 그냥 헌법과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전대미문 이런 내용으로 그냥 이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고검에서 행정 대집행 개고소를 저희가 한달 집회 시위 기간이 끝나자마자 행정 대집행 개고서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단체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집회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4단계 또 내려가면 바로 집회 신고가 가능하면 바로 신고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진 천막은 철거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퇴근 시간에만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한 시간씩 이렇게 저희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와 관련돼서 이제 행정 주무부처는 서울 시내요. 예, 오세훈 시장이 집회를 하지 마라. 서울 전역에서 아예 집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이 오세훈 시장이 시의 명령 조례 뭐 하여튼 뭡니까 하여튼 시가 명령하는 그 형태로 지자체의 명령으로 그냥 집회의 시위의 자유를 박탈해 버린 거죠. 자, 대단하네. 그렇게 뭐, 여당도 이제 박해를 하고, 또 야당도 박해를 하고, 뭐다 박해라고군요. 그래서 오세훈 씨는 아마 참, 그런데요. 나도 오세훈 오세훈 씨 시장에 한번 대해서는 들어보니까. 아마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아마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오세훈답네요. 4.15 총선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만. 오세훈 시장도 대통령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 무상급식 같아요. 그때도 이분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붙이는 바람에 서울시장 자리를 갖다가 그냥 냉큼 내줘버렸죠. 예, 그렇게 내줘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이렇게 뭐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대통령 병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중에 영합하고자 하는 오세훈의
그냥 대통령 병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저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행보를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이제 표를 준 사람들이고 상당히 적극적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든 간에 참 정치인이 소신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막 야합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 생각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확실한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이긴 사람한테도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당신은 부정선거로 이제 당선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 이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표를 뺏겼음에도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당신은 표를 이제 뺏긴 거야라는 얘기는 쏙 빼고 당신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어라는 식으로 딱 그것만 얘기해서 마치 자기가 이득을 봐서 이제 당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약간 말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아, 당신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이때까지 그랬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행보를 찬찬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이번에는 찍히지 않아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생긴 대로. 아마 그 부정선거로 본인의 표를 많이 뺏겼는데 아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맞는데 나에게 표를 집어넣어 준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당선시켜 준 사람의 말을 좀 더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서고 난 다음에 저하고 바실리아 TV가 밤새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올라오는 길에 맨 처음에 연락을 취했던 분이 황교안 지금 후보고 그다음 두 번째 연락을 취했던 사람이 오세훈 후보인데 그때 무슨 일로 또 오세훈은 동해안에 가서 또 뭐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속이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지금 상황이 언젠데 동해안에 가서 쉬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공을 참 많이 들인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황교안 또 오세훈, 김진태, 나경원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 뭐 이제 아무도 이제 그게 응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역사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서 결국은 위선과 가면이다. 저는 이렇게 그 요약을 하는데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자리와 명예와 자신들의 그 위치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면들을 보지 못하는 면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나 자신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영원히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아주 그냥 대중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국민들 앞에 헌신적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가면을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국민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투표의 선거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출세, 뭐 자신의 그 자리 거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눈 깜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선거 무결승이라는 문제는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출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정진석 위원이 국회 부의장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이제 출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동기에 반응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에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미디어님 그 앞으로 또 잘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강제로 철거된 줄 알고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그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이고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철거가 됐네요. 지금 여기 자진 철거하고 나니까 다시 집회를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 공사를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펜스 아마 담장을 쳐서 아예 그냥 서울 대검 앞에 아예 시민들이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펜스 공사를 아마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김오수 검찰총장 작품입니까? 김오수 검찰총장과 그 이성윤 고검장 이분들이 이 선거 부정을 이렇게 그 말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펜스를 쳐서
예전에 그 중국이 그 만리장성을 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오랑캐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만리장성을 쌓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무섭다. 뭐 선관 이성윤 그다음에 김오수가 우리 시민들을 무서워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오히려 이 펜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펜스 높이도 중요할 것이고 또 펜스 위에다가 와이어를 옛날에 워싱턴 DC처럼 그렇게 감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끌이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을 해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재검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을은 예. 이제 얼마 정도 조작이 됐는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준비했었던 엑셀 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양산을이고요. 김두관, 나동현 이 둘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당일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26,045표 그리고 29,535표로 당일에서는 44% 대 50%로 6%로 그 김두관 후보가 이겼거든요. 당일에서? 네네. 당일만. 나동현 후보가. 이제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오타인데요. 예, 네. 나동현 예, 후보가. 나동현 후보가 네네, 김두관 네. 후보를 한 6% 포인트로 이렇게 눌렀다는 이야기죠. 당일에서는 나동현 네네. 후보가. 네. 예. 그래서 그 사전 투표는 투표지 수는 3,300여 표의 가짜 표를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걸 이제 명의를 다른 명의를 썼던지 아니면 그냥 가짜 표 뭐 이제 그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하든지 어쨌든 3,300여 표를 넣었다. 인천 연수구는 가짜 표가 4,000 표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재검표 때는 이것에 전체 안 맞는 것 때문에 전체 갈아치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이제 개표 당시에는 이렇게 투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내가 조사한 거에 비하면은 네. 사전 투표에서는 한 22% 차이를 냈던데 당일 투표 빼기 사전 투표가 네 제가 좀 급하게 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상당히 네. 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제가 예,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사전 투표는 14%가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 버린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48% 대 47%, 1% 차이로 패배를 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또 예전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1당, 2당,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이제 통합당 두 당 이외에 다른 지역은 조작이 안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내보내 보니까 양산시 을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하니까 일단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급하게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양산 을이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두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 네. 그 예전에 했던 이제 그 정리했던 내용들인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만 훑어볼까 싶은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다 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그냥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변호사들이 미리 사전에 요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은 재검표 전 확인 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런 걸 미리 재검표 당일 이전에 미리 확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인 한성천 씨하고 좀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인천 연수구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각 후보자별로
100표씩 뽑아서 QR코드를 체크를 하고 진행하겠다라든지 하는 뭐 아주 자세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뭐 그런 어떤 그 계획서 같은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빈약했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판부에서 설득력 있게 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재판부의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원고 측에 있는 뭐 참관자들 포함해서요. 뭐 변호사들은 당연하겠지만 원고라든지 다 전체가 공유를 하고 잘 작전을 짜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아마 지금 그 나동현 그 원고 대리인들에게는 대법원의 재검표 계획은 이미 전달이 됐을 겁니다. 전달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거죠. 시민들이 모르는 거고 실제로 또 이 그 계획을 굳이 재판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다투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일부러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미 그 재검표 그 계획서가 이미 재검표로 일정을 통과하면서 이미 문서로 전달됐을 것이고요. 타임테이블까지 이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걸 미리 좀 확인을 한다면 그 계획서 자체에도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선관위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좀 하고 좀 이제 다시 좀 계획 그 재검표 순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상 인천 연수울작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관심이 있어 왔고 많은 준비를 잘 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우려는 되지만 아마도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검표 현장에 가보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 대법원은 중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국가와 이 후보 간에 아니면 국가와 국민 간에 이렇게 다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 중앙선관위 피고 그다음에 그 후보 나동현 이렇게 이렇게 재판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대법원은 이렇게 중립인 척하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일단 중립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 그러면 재판의 모양새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유리하면 안 되죠. 중앙선관위가 요구하는 대로만 이렇게 검표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원고가 그냥 주장하는 마음껏 주장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없는 그 사정은 있는데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지 이것을 뭐 원고 편들거나 피고 편드는 그런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그 공병호 TV 인터뷰도 잘 봤습니다만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연수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은 인천 연수구에 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이 양산시의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굳이 이제 인천 연수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선관위의 답변이 뻔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대답 질문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인사자리죠. 네. 확인사자. 네. 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본을 요구를 해야 되고요. 요구 원본을 지웠다라는 말을 자백을 그때 현장에서 또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약간 좀 추가적으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원본을 지웠으면 원본을 포렌식에서 복구해서 가져와라. 그런 그 충분한 요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요즘은 스마트폰도 포렌식 하고요. 컴퓨터도 포렌식 하고요. 뭐 뭐든지 다 포렌식을 해서 다 살려냅니다. 예, 그거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이제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세밀하게 복구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복구. 예를 들면은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 포렌식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즉석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 사전 투표지에 분류에 썼던 그 투표지 분류기에 노트북을 가져와서 우리 포렌식 하겠다, 우리가 전문가 데려가서 포렌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시와님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굉장히 좀 그 창의적인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당연하게 삭제했으니까 원본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피고 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점을 분명히 우리 변호사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원본과 그들이 말하는 사본을 대조해서 원본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삭제했으면 복구하는 것도 선관위 책임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책임은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고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분들이 들어가서 잘 하겠지만 그 점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이 원본의 동일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당신들이 실수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으면 그것을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도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 자체가 선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될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것들이 절차가 많으니까 아 요거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것만 집요하게 늘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도 끝나죠. 네. 어제 이동환 변호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줬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은 어제 실방송 이동환 변호사 글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 그 인터뷰를 마치고 제가 별도의 대본을 준비하면서 예,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일종의 국가범죄인 것 같아요. 국가범죄.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이. 그러니까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함으로써 선거 무효 소송, 즉 검증이나 재검표의 그런 진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냥 방해하거나 그거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막 내가 볼 때는 그냥 그야말로 내란죄 수준, 국가범죄 수준에 준할 정도의 그런 중범죄 같아 이게. 그거를 그 사람들 나는 간이 오그라들어서 할 수 없어. 중앙선관위가 전자통합선거의명부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전자증거 증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선거 기록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 범죄를 은폐할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선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이제 호도하는 겁니다. USB 사본이 원본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요. 아주 우리 국민들을 아주 그 디지털 이렇게 컴맹 아주 그냥 가분개죠. 가재, 붕어, 개구리 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이 범죄를 이미 저질렀고, 이미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싹 다 지워버렸는데요. 2년에 한 번 겨우 투표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1년에 거의 한 2년에 한 번 쓰고 분류를 할, 노트북을 한 번 썼다고 해서 분류, 정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차 한 번 타고 전체 정비해야 된다. 예? 차를 한 번만 타고 정비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계는 쓸모가 없는 기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중앙선관위의 범죄 행각이다. 신이 내렸다는 거죠. 신 내려가지고 그냥 투표지 분류기를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예. 투표지 분류기 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일단 이제 조슈아님이 지금 PPT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근데 먼저 한 마디만 좀 덧붙이면은 어제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선관위가 변론기일이었나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원본 이미지를 현재 삭제.
축제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혹시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0월 이야기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가 이번 그 올해 사이 4월 15일 재판 말고요. 그 전에 재판에서 그 선관위가 이제 이 그 원본 이미지들을 삭제 중입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증거인멸 중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그 미디어위원님 얘기하신 그 분류기 정비사업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지금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서버를 외장 하드에 뭔가 백업을 했는지 아니면 뭐 별도로 하드를 준비했는지 이런 상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 즉각 강제 수사를 해야만이 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검찰이 지금 때를 이렇게 수사란 게 때가 있는데요. 네. 지나가 버리고 나면 수사해봤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를 일인데 노트북에 아직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노트북이 네. 아니라 자기 집에 백업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구리 선관위에 네. 질문을 해보니까 그 이미지 USB 파일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 그 서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 들으니 아마 이제 그 뭐지 조충렬 기자님이 같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책상 서랍 안에. 네. 제가 직접 관악 청사 안에 들어가서 그 관악 그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죠. 거기 들어갔을 때도 보면 예, 서버 관리도 엉망진창이었고요. 실제로 USB나 그 노트북 관리도 외부 USB 노트북 관리도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할 능력이나 있나? 오히려 그 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상실된 집단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부정인지 뭐 이 보안이 엉망진창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모호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 모호하게 가는 형태, 그러니까 보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예 개방을 한 상태로 거의 뭐 이 서버를 출입을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게 만든 이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범죄를 발각이 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작이 아니냐. 모 유튜브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부실 선거는 있어도 부정 선거는 없다. 이게 그들의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더 확인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주 그 선관위의 그 변명과 약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제 노다지 금광을 캐는 그런 기분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선관위가 이제 인천 연수글의 검증조서의 내용에 본 내용 뭐 선관위가 썼는지 뭐 법원이 썼는지 아니면 선관위랑 법원이 같이 얘기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원본 삭제에 대한 내용인데 원본이라는 말이 교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참 교묘하게 잘 뒀었다 싶어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썼거든요. 검은색으로 썼고 이 빨간색은 실제의 의미입니다. 아니면 이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관위 말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 생성이 되고 컴퓨터에 저장이 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본이라는 말이 없죠. 이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미지 파일은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컴퓨터에서 원본이 생성 및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선관위는 분류기가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기 기계가 주체고 컴퓨터는 보조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메인 장비고요. 분류기에 있는 그 기계나 스캐너 이거는 부속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생성은 어디서 하느냐? 노트북에서 합니다. 그리고 원본 저장은 어디서 하느냐? 노트북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애써 노트북이 메인 작업을 하지 않는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 그 공직선거법에는 전산 조직을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노트북이 메인인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지금 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네. 분리기 안에 USB 허브 장치가 들어 있어요. 아예 메인보드에 그걸 제가 확인했고요. 예, 그 4포트짜리 USB 2.0 메인포트 칩이 박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냥 바로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스캐너, 아니 스캐너도 하나 들어 있었죠. HGC3000이라고 한틀 시스템이 그 개발한 이렇게 스캐너가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미지 광학 장치인데 그래서 결국은 LG 그램 노트북에 이렇게 분리기를 통과하면 거기에 원본 이미지가 LG 그램 노트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저장,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때 같이 봤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인식이 되냐면 노트북이 서랍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노트북이 있고요. 거기에 다른 장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노트북에서 이 그 분류기랑 연결을 할 때 어떤 장비로 인식을 하냐면 스캐너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캐너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스캐너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 이 표가 어디로 보내질지를 결정을 하는 모터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일부 기능이 포함이 된 스캐너다. 스캐너입니다. 노트북에서는 스캐너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이제 노트북에 뭐 어떤 걸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문서 같은 걸 스캔을 할 때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스캔을 했지 스캐너가 스캔을 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모든 파일이 저장도 노트북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 핵심이고 조작도 거의 노트북이 메인으로 됐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USB에 저장 후 컴퓨터의 이미지 파일은 삭제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상당히 숨기기 위해서 말을 바꿔놨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USB에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생성 후 복사하는 순간 바로 사본이 됩니다. USB에 원본을 노트북에는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생성 후에 컴퓨터의 원본은 삭제 및 증거인멸을 하였고 여기서 삭제와 증거인멸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왜 근데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추가했느냐 이제 저들의 범죄 행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실상은 이런 겁니다. 원본은 지우고 사본만 남겨놨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USB에 저장된 자료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위변조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선관위는 아마도 이것이 원본과 다름없으니 믿어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믿어달라. 네. 근데 사실상 동일성을 입증한 로그 파일과 해시 파일은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고의.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야 그거 좀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증거를 확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두 개의 사진 뭐 두 개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예,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4.7 보궐선거 때 찍은 건데 아마 4.15 총선 때도 똑같은 식으로 복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왼쪽 거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BS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이 폴더 안에 왼쪽에 있는 이 폴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투표지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로그 파일이 있고요. 투표지 분류기 기기 노트북의 로그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로그 파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해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가렸는데요. 네. 여기 해시 파일이 밑에 있습니다. 해시 파일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복사를 하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개표 현장에서는 여기 이제 개표 현장에서는 ABS라는 폴더를 하나만 복사했기 때문에 좀 더 적게 복사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한 전체 폴더 하나를 통째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포함한 겁니다. 다 복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표 현장에서는 로그 파일, 해시 파일 싹 다 이미지까지 다 그대로 복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개표 현장에서 이미 USB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은 사본은 사본이되 원본과 다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 조슈아님이 말씀하는 거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4.7 보궐선거에서 현장에서 USB로 다 담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재검표 현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아주 소수의 조슈아 씨 표현에 의하면 한 5%의 정보만 USB에 담더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 계속해 주시죠. 이게 뭐 용량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크기는 별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안에 투표지 이미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 파일들이 여기에 있는 이 투표지 이미지가 진짜이다. 진실성을 그리고 원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파일들이 다른 데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이거 입찰을 받을 때 이게 프로그램을 짤 때 당연히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원본임이 확실하다. 원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것들 다 파일 같이 생성한다는 게 당연히 기본 요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당연 그때 이제 그 재검표 때 인천 연수구 재검표 때 제출한 USB는 아주 싸구려 USB에 담아왔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한 번 더 복사해 온 것으로 당연히 추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추정에는 아마 99% 추정하기로는 이미지 파일만 복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재검표할 때 재검표가 다 끝나고요. 그 이미지를 다 분류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할 때 그 개표 현장처럼 전체 폴더를 복사한 게 아니라 전체 폴더 안에 이 ABS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폴더 하나만 복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때 이제 이미지 대조도 안 했지만 만약에 이미지 대조를 한다면 이미 제출된 우리는 이제 위변 조본으로 알고 있지만 사본 이미 제출한 사본하고 그 재검표할 때 그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볼 때 같은 이미지가 붙어야지 그 대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잘한 이 파일들이 있으면 이 파일들의 용도는 뭐냐? 뭐 대법관이 물어볼다든지 원고가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케이. 어쨌든 이미지와 이미지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가짜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임의로 일부러 이미지만 복사하는 것을 그때 공개적으로 보여줬다. 일부러.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표지 분류기를 뜯어보면요. 스캔하고 노트북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떻게 그 스캔 이미지 투표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1차 이미지를 먼저 하나 받아들입니다. 컴퓨터가 1차. 그러니까 1차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1차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처리를 위해서 2차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최근에 6.28 재검표 현장에서 본 4.15 부정선거, 그러니까 4.15 총선의 이미지라고 한 USB의 이미지는 150에서 한 200dpi밖에 되지 않는 2차 이미지입니다. 2차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한 차례 변형이 된 거죠. 이미 아주 큰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 처리할 수 없으니 그것을 다시 작게 만들어서 2차 이미지를 만드는데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2차 이미지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다든지 뭐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1차 이미지 원본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 600dpi 정도 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 노트북에 당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다면 그 아주 그냥 그 조그만한 그런 어떤 그 변형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미지 원본을 대조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이런 이 원본 그러니까 1차 이미지는 전부 내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투표지 분류기 안에 들어있던 이 스캐너 그러니까 HGC3000이라고 하는 스캐너는 아주 고속의 위조 지폐 분별을 하기 위한 스캐너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150에서 200dpi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분 말씀을 이제 그 들어보면은 뭐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뭐 전문가 반열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 이분들이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변조본을 감히 대법원에 증거용으로 제출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굳힐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그 부정선거를 안 했다. 그 공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다면 원본 파일을 제출해서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와 투표지를 대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하지 않고 아주 조악한 그 이미 2차 이미지, 아, 해상도로 굉장히 떨어진 그 이미지를 확대해버리면 이렇게 원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법정에 제출한 이것은 국민들을 농락한 거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알 거예요. 사진의 해상도가 이렇게 낮으면 확대를 하면 얼굴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고해상도 이미지는 확대를 하더라도 그 깨끗한 이미지가 그대로거든요. 그 뭐 고해상도 이미지인 그런 원본을 제출하면 다 죽는데 네. 제출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지, 그 먼지까지도 보이게 되죠. 예. 죽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 앞으로 덮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또 그것도 뭐,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또 좀 얘기, 사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로그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로그는 각 그 투표지 분류기별로 어떤 동 어떤 투표소에 몇 표를 이제 분석을 했고 그리고 몇 이 표를 분석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그리고 각 그 이미지에 대해서 뭐 몇 표 정도는 몇 번 후보로 갔고 몇 번 후보 몇 표 정도는 미분류표로 갔고 이런 식으로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이제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로그 파일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복사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걸 내놔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 그리고 당일 투표에 대해서 전체 숫자의 수량에 맞게 다 가져와라. 이게 뭐 대단히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마다 USB 하나 정도면 되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또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이게 투표지 이미지에 대해서 원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추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관위는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도 보입니다. 보통 불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은 어제 이동환 변호사의 설명을 하면은 전자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소위 총선의 그 당락을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실물 투표지보다도 스캔된 원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당락을 결정하는데 법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그 데이터인데 그거를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이 변호사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법규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공직선거법도 위반했고 그다음 내부 규정인 뭐 그런 편람 사무편람도 위반했고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내규라든지 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본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숨겨야 될 것이 너무나 절박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 다시 또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발급기의 로그 그리고 해시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로그와 해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미지가 뭐냐? 표. 로그가 뭐냐? CCTV. 해시는 뭐냐? 봉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시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봉인지입니다. 이게 사람이 봉인을 하면은 본인이 사인해놓고 사인한 사람만 매수하면은 뜯었다가 다시 본인 조용히 와서 사인 위조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해시라는 것은 절대 위조가 안 되는 특수한 봉인지다. 컴퓨터계에 있어서의 최고의 강력한 봉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요. 지금 사전투표 발급기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두 종류의 노트북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발급기에 노트북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안에도 노트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발급기의 노트북은
임차입니다. 임차. 한 3천 대가량을 임차를 해서 선거 끝나자마자 아마 한 보름 이내에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해버려서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아주 이 투표지 발급기의 로그 파일이나 해시 파일을 아예 남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지 분류기 지금 뭐 로그나 해시가 제출하라 그러면 반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투표지 그 분류기 그러니까 투표지 발급기 말고요. 발급기의 노트북은 전부 대여고요. 전부 임차입니다. 예, 전부 임차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은 임차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와 해시 파일이 남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정비 사업을 한다면서 억지로 지어버린 거죠. 예, 반납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중앙선관위는 이미 이 로그나 해시 값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예 자기 노트북이 아니라 선관위가 6천억 뭐 7천억 이렇게 예산을 선거 1년에 단 한 번 치르거나 뭐 2년에 한 번 치르는 그 선관위가 6천억 7천억의 예산을 쓰는데 예 노트북 하나 사지 않고요 전부 임차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싹 다 돌려주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계속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블랙박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모든 그 자료들이 몇 동 몇 투표소에서 뭐 몇 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시간까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블랙박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꼭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걸 미리 얘기해야죠. 왜냐하면은 현장에 재검표를 당일 갔더니 뭐 이걸 뭐 왜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 우리 뭐 못 가져왔다. 뭐 그럴 또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재검표 전에 미리 좀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로그와 선거인명부를 대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선거인명부도 가져와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꼭 대조를 해봐야 숫자가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도 무려 이제 6곳에서 안 맞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나올 거고 그것 자체로도 또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실제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뭐 제가 50%라고 했지만 뭐 약간의 이제 딜을 좀 생각한 건데요. 선관위에서 안 된다. 10%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10%라고 이제 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특정 비율에 임의로 피고 측에서 뽑으면 안 되고요. 원고 측이나 무작위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갔더니 누가 나의 이름으로 내 사인이 아닌데 사인이 이미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인천 연수구에도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경찰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서 기록도 내용도 기록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이미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냐고 그냥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꼭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해도 거의 100% 가까이 싹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는 추측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핵심은 가짜표를 집어넣는 것인데 가짜표가 이미 10%를 넘어갑니다. 사전투표 비율의 1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15% 정도 될 텐데요. 확실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라도 나온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재검표 전 확인 사항을 좀 수정해 봤는데요. 촬영 요청에 대해서 요구를 꼭 해야 되겠다. 물론 못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표 개수보다 감정 우선으로 좀 먼저 가야겠다. 뭐 필요하다면은 다 봉인하기가 힘들면 몇 개라도 선정을 해서 샘플로 몇 장이라도 감정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 진행 절차가 굳이 이제 표 개수가 우선돼야 된다는 그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그럼 변경하는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어떤 사례가 없다면 그런 요구가 무리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인천에서 이런 인쇄로 오심되는 대량의 표가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은 좀 감정을 또 중심으로 핵심으로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좀 절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제 이동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아주 제가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를 정말 깊게 동감을 표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이른바 재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그는 그 위조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관외 사전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지를 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돌려주고 그것도 봉인을 하지 않은 채 돌려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도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보나 마나 대량의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거니까 마치고 나면은 선관위 측에 돌려주지 말고 변호사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인 상태로 완전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손을 못 대는 상태로 그렇게 유지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슈아님이 착실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마지막에는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알아서 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걸 다 갖고 들어가시라고. 예. 우리 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면 한국이라는 것이 무슨 질서라는 이런 게 지켜집니까? 그냥. 아마 그 지금 그 원고 대리인들 그다음에 지금 원고 대리인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원고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요. 그리고 원고는 나동현이죠. 나동현 그 후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서 아마 앞에 저희 공 박사님 그다음에 조슈아님 이렇게 방송한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많이 봤을 것 같고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재검표 들어가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미 그 6.28 재검표 현장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8월 23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저는 기대 반 그런 상태입니다. 예. 조슈아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내가 맺은 말 하고 끝을 네. 네. 아니 할 게 좀 더 있는데요. 예. 지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있던 사례들을 조금씩 이제 훑어보면서 요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네 뭐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겪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믿음을 강하게 갖거나 뭐 누구한테 막 열광하거나 무슨 오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닌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떻든 간에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타협이라든지 회유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고 측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참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접근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회유를 할 수도 있고 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뭔가 온갖 종류의 것을 다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원고 측의 변호사분들이나 또 원고나 참관인들은 우리가 정말 이 선거가 체제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유라든지 그런 타협이라든지 거래 같은 것이 일체 관여를 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점은 내가 좀 지적하고 싶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선관위가 동일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 연수구에서 나왔던 이제 그 조서상의 문제점. 물론 이 조서상의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된 걸 정확하게 이제 기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서를 기록한 사람이 실수를 했는 건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를 예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디어이님이 찾아내신 것 같은데 QR코드 끝번호하고 또 QR코드에 대해서 일련성이 없다. 그리고 뭐 중복도 없었고 뭐 이제 누락된 것도 없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했죠. QR코드 끝번호하고 관내 사전투표 전체 인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7표 차이. 이거 누가 찾아낸 겁니까?
미래인님 아니에요? 제가 다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가만 계시보시죠. 예.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대법관들이 6월 28일 인천연수원의 재검표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 QR코드 일렬번호를 대조하니까 딱 45,610으로 맞아떨어졌다. 투표지 이상 없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신 거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QR코드 끝번호가 금증조사에 의하면 4.15 총선 때 이미지와 6.28 재검표의 이미지 때 끝번호가 45,610번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숫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끝번호는 45,610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자 수가 투표인 수가 45,060명인지 제가 사전 투표인 수 관내와 관외를 합쳤습니다. 합쳤더니만 인천연수를 다 합쳤더니만 45,593이었습니다. 그래서 17표가 더 발행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인이 45,593이면 QR코드 끝번호가 45,593이어야 됩니다. 근데 17장이나 더 많은 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미디어인님, 그러니까 투표자 수는 그 개표 상황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45,593표이자 45,593명인데. 예. 투표지 수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수가 45,000, 사전 투표지 수가 45,610장이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실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행을 했는데 투표를 그냥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투표지를 받고 그냥 호주머니 넣고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투표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지만, 투표 인수,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만, 투표지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 인수, 투표지는 안 맞아도, 투표 인수 45,593은 QR코드 번호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일치해야 되는 거네. 예. 네, 투표지하고는 일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예.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저기 그 뭐, 혹시 해서 얘기인데, 고소선상이라든지, 그거는 QR코드로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거하고 혹시 또 약간 좀 섞이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관내 네, 더하기 관외입니다. 네. 네, 관내하고 관외만 사전선거고요. QR코드로 출력하기 때문에 QR코드 끝번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식 증가하기 때문에 투표 인수와 QR코드 끝번호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45,593명에는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는 QR코드 번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뺀다는 이야기죠. 예, 예. 사전투표 인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계산하고, 이 QR코드 번호가 연결되는 그 투표는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45,593이고요. 그러면 이 QR코드 번호도 45,593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610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 뭐, 선거 부정을 아예 자신들이 자백하는 꼴이죠. 자, 그럼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증 내고, 그 다음에 예. 중앙전산, 그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서 신원 확인한 다음에, QR코드 1번, 2번이 적힌 것을 사전투표 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해가지고 인천연수월 모든 그런 투표소에서 QR코드 번호는 45,593까지가 발급됐는데 이 QR코드 끝번호가 45,610번으로 된 거는 17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유력 투표를 엄청나게 만들어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 사전투표 인수도 맞지도 않고요. 실제로는 45,593일 수도 없고 실제로는 이 17표의 차이는 유령 투표를 무진장 만들어냈다 보니까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17이냐 1700이냐 170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위조 투표, 위조 사전 투표지를 양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맞춰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7표가 그냥 흔적이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하나씩 증가하는 티켓을 발급을 했는데, 들어온 사람보다 실제로, 이 투표장에 들어온 사람보다 이 티켓 번호가 더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45,610으로. 그러니까 이 티켓 발급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죠. 예, 가짜 표. 표를 빼돌렸다는 거죠. 이거 언제 찾아냈습니까? 재검표 그 6.28 재검표 조서가 나오고 나서 이 중앙선관위가 QR코드 번호를 45,610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강조했죠. 네, 아주 자신에 차 있어서 QR코드 네. 번호는 중복이 없고 45,610이다. 자신들이 확인을 해줘서 그렇다면 투표자 수는 몇 명이냐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만 이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이 그 투표, 개표한 결과, 45,593이라고 자신들이, 이렇게 여러 개 흩어놨기 때문에 모를 걸로 생각했지만, 다 돼보면 45,593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네. 선상에서 몇 표씩 차이 나고, 제외국민에서 몇 표씩 차이가 나고, 거소투표에서 몇 표씩 차이가 나고, 인천 연수원에서만 이렇게 QR코드 번호가 안 맞으니까, 조작을 얼마나 했으면 하게 하면 조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막 이것저것 다 벌리다 보면 나중에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QR코드 끝번호 45,610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했습니다라는 자백이고요. 대법원이 이 QR코드 끝번호 45,610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네. 저 미대A님 이게 우리가 56쪽짜리 검증 조서를 보게 되면은 검증 결과가 한 두세 쪽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번이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QR코드 일렬 번호가 45,610으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소개하잖아요. 예, 언론에도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에 당당하게 QR코드 그 번호는 중복이 없고 중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데 안 맞다는 거죠. 중복도 없고 없는데, 누락도 네. 없고. 네.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는데 QR코드 끝번호는 투표인수보다 많다. 이게 진실이라서 이미 대법원은 더 이상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뭐 그 8월 24일 날 그 다시 다른 케이스를 볼 필요도 없이 이미 대한민국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선거 무효다, 전체 무효다 이미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특종이 특종. 저기 이것도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예. 17표 차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고소선상이나 관의 뭐 저기 그 국외 부재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가져왔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양산을 양산시 을인데요. 예. 여기 어떤 숫자도 17과 연관된 숫자는 전혀 없습니다. 없구나. 예. 양산시 아니고 이거는 그 인천 연수 을 데이터니까요. 아니요. 이거 양산시 을입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17표 차이 나는 데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인천 연수 을이라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급하게 자료 만들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인천 연수구 을도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았네요. 아, 네네. 네. 참 대단하네요. 예, 네,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의 개표 상황표는 마지막 숫자인데 절대 네. 변경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야, 정말 참 나라가 아니네. 참. 입이 딱 벌어지네요. 그걸 또 안 믿고 그냥 또 따져본 사람도 대단하고 참 미디어인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안 믿고 그냥 난 그래도 그거는 맞을 줄 알았지. 워낙 자랑을 하니까. 워낙 당당하게 QR코드가 중복이었고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끝번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제가 셈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인수도 맞지도 않고요. 사전투표인수 말고 유권자 이렇게 다른 숫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맞지 않는데 사전투표인수 이게 자신들이 말하는 그 QR코드 그 끝번호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조작질 엄청나게 해놓으니까 본인들도 지금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 조작질을 했는지.
아마 중간이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혜주가 사임을 하지 않았을까. 조혜주가 사임을 했는데 어떻게든 언론 여론 공작이나 그다음에 집회 통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멍청하게 지나갈 거라고 이게 아주 그 믿고 버티는 것이다. 이미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죠. 이거 자체가 또 저 민경욱 건 원고 변호인단 측에서 이 자체만 가지고 또 질의를 해야겠네요. 중앙선관위에 답변하라고. 이게 투표 정확하게 위정갑제죠. 그냥 그 인쇄 그러니까 투표 인수보다 그 투표지를 더 일단 17장을 더 인쇄했다는 인쇄를 해야만이 QR코드 번호가 나오니까. 생성이 되니까 당연히 위정감제고요. 이걸 당연히 이것은 그 뭐 이렇게 자신들이 뭐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건 명백하게 투표표 위정감제로 그냥 수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얼른 찾아봤습니다. 예. 예, 인천 연수구에 연수구에 고소 선상 관 그리고 이제 국외 부재자 뭐 공관 전혀 어디를 봐도 17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네. 예. 아니 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맞지는 않는데 어떻게 끼워 맞추겠습니까? 예, 뭐 끼워 맞춰도 안 되는 거고. 예, 원래 이게 전혀 이제 상관없는 숫자들이니까 관내 더하기 관외가 맞습니다. QR 코드는.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이제 뭐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표지가 어떤 특정 지역 투표소에서 한 장이 줄어들거나 두 장이 생겨나거나 또 두 장이 줄어들거나 또 한 장이 또 줄어들거나 하는 등에 총 여섯 개 군데에서 표가 이제 안 맞는 것들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300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안 맞는 숫자도 이 지역 숫자도 문제인데 한 곳에서는 무려 300장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어떤 큰 문제점들이 있었다. 아마 분명히 이제 그 양산시의뢰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올 것이다.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투표지의 상태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딱 대놓고 이제 빳빳한 걸 당당하게 꺼내기 때문에 이게 보고 이게 정상인가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른쪽에 있는 이 상태가 정상이다. 원래 오른쪽에 이 상태가 정상인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비정상이다. 빳빳한 게 나오면은 뭐 자기가 이제 이미지를 뭐 프린트해서 가져가든 스마트폰에 담아 가져가든 원래 이렇게 빳빳한 게 정상입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빳빳한 거 뭐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빳빳합니다. 당일도 빳빳하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빳빳하죠. 그리고 옆이 이렇게 너무 정말 가지런합니다. 접힌 자국도 전혀 없고요. 절단면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제 보면 이거 절단면 옆으로 칼을 착 찍은. 그리고 원래 이게 절단면이 이렇게 정말 싸구려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도 절단면이 너무 자세히 보이죠. 이거 되게 대단하네. 예술인 예술. 그리고 도장이 너무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 물론 이 도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준비했었던 그 투표지의 이미지 대조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요런 아주 특이한 모양의 도장이 몇십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도를 바꿔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이미지 대조를 했으면 바로 저렇게 생긴 같은 표를 한 막 적어도 한 네다섯 개 찾아버렸으면 이미 재검표 끝나지 않았을까. 예, 뭐 다 계속 빳빳한 게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발이 나온 것도 있고요. 접착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 옆에 뭐 어쨌든 계속 많이 다뤄 왔던 겁니다. 예, 이런 그 내용이고 뭐 아래는 이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뭐 감정 관련된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예.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준비해 가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 그건 알아서 아마 다 들으셔가지고 네. 혹시 대법관이 이제 뭐 체념을 하고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그날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뭐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준비 PPT는 다 마쳤습니다. 예. 어쨌든 참 오늘 뭐 이리 들어가시기 전에 변호사분들이 또 다 준비했겠지만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험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 나경원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매점말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대인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시환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검표 현장에서 나동현 후보가 사실은 그 원고지만 마찬가지로 8월 23일 재검표도 이 선거 무효의 재판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판사의 재판도 아니고 그리고 그 후보의 재판도 아니고 이 선거 무효의 재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나동현 후보 그다음에 원고 대리인들 그다음에 심지어 피고 대리인, 이 변호사님들조차도 저는 선거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답을 해야 된다. 거짓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설사, 피고에게 불리할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면 그것의 진실 앞에, 저는 겸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아주 그냥 교만하게 그냥 진실을 깔아뭉기려고 하는 그런 짓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나라를 없애는 짓이다. 반역죄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요. 원고든 피고든 진실 앞에 저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조슈아님 오늘 좋은 자료 준비해 주신 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이걸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여기에서 싸워서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나는 이기겠다.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것, 그것조차도 이제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고와 함께 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그 원고의 그 마음에 동조해서 같이 한번 이제 정말 단합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특히 그 재판장에 들어가면 정말 한 몸이 된 것처럼 같이 미리 준비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딱딱 해나가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당혹할 것이면서 또 상대방이 당황할 때 이때까지 계속 사례가 그랬습니다. 선관위는 항상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밀어붙일 때 빈틈을 계속 보여왔고 그 빈틈이라는 것이 이 소송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효로 원고승으로 될 수가 있을 만큼 큰 허점들을 노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정말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이겨준다면 못 이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겨준다면 상당히 유리한 것들이 많음에도 재판부가 이미 선관위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또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감 있게 나아간다면 전 국민들이 이것이 양산을에서 또 한 번 밝혀진다면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선거가 투명한 국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거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응원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는 사실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쇄가 의심이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의의제기를 좀 약간 좀 제시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또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조작을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걸 정해놓고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작전을 미리 짜놓으면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걱정도 좀 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비를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 10가지 방법을 알아놓고 또 추가적으로 또 10가지 방법을 더 알아놓고 대비는 많이 할수록 더 좋으니까 많은 다양한 변수를 놓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저는 좀 마지막으로는 또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성관위는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부실하고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엉망진창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이 법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것이 법적인 어떤 승리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투쟁이 있을 것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길거리에서 나와서 하는 투쟁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투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또 함께 합류하는 것도 다양한 것도 있을 텐데 이 그 법정에서 정말 몰아붙여서 허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뒤집어버리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양산을에 임하시는 모든 분께 정말 응원과 격려를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잘 부탁을 드리면서 좀 힘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1차 재검표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의 무결성 문제를 추구하는 분들은 사실과 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이미. 다만 대부분의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4차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뿐이고 거의 21대 총선은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이 하늘 아래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과 진실 쪽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본이 원본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주장밖에 할 수 없는 아주 큰 궁지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8월 23일 날 양산 을에 임하는 원고 측 또 변호사들 또 참관인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거대한 악이고 그 거대한 악은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타협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회유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를 더 높게 세우고 반드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8월 23일 날 그런 양산 을의 재검표에서 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